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지금 지대역 자이 중심으로 어쨌든 주택이 들어온다면은 회사하고 가까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직주 근접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시면 그렇죠. 어떨까요? 평택, 특히 이제 지재역 인근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SRT를 이용한 서울 왕래도 쉽고 그러니까 네. 서울 출퇴근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평택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수요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양수겸장을 할 수 있는 네. 그런 수요. 그래서 반경 2km 이내에 그 직원 수가 한 5만 5천 명에 달하는 고덕지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도 있고요. 또 비슷한 네. 거리에 쌍용자동차 본사도 거의 한 4,870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진위 2 일반 산업단지랑 LG 디지털 파크도 있네요. 그 대기업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브랜시티 일반 산업단지까지 있어서 지금 수준도 직장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메달은 안 주고요? 메달은 이 직장이 잘 갖춰져 있다. 이것만 놓고 네. 또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요. 네. 현재의 그 인구수의 변화, 동향 요거를 좀 감안해서 다시 한번 2차 검증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 전입인구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네, 전입인구는 뭐 어떨 것 같아요? 그 기업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인구들 유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. 특히나 네. 도시 소멸할 때도 그 직장이 없어서 그 도시가 쇠퇴하고 소멸하다 보니까 예.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평택 같은 거 인구 유입이 어떨까요? 전입인구 수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직장이 잘 갖춰져 있는 거는 현 시점에서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요소고 네. 앞으로의 그 인구 수의 변화 예측치는 또 추가적인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렇죠. 그 미래 가치가 될 수가 네.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구역별로 가장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,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구의 증가폭을 갖고 왔던 곳이 비전 1동이었습니다. 10년간 약 6만 9천 명이 증가를 한 것이죠. 6만 9천 명의 증가율은 396%에 달하고 있습니다. 이거면 사실 서울의 인구가 줄고 경기도가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큰 역할을 했네요. 난 39.6%로 봤는데 396%인가요? 예, 어마어마하죠. 396%, 거의 뭐 400%에 가까운 거죠. 서울에서부터 뭐 들어온 전입인구 중 상당수도 이런 이제 비전 1동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. 비전 1동은 이렇게 되고 이 평택 지재역 자이가 들어오는 영신지구의 세교동, 세교동은 네. 지난 10년간 4,401명 증가, 그리고 증가율은 10년 전 대비 17.8% 증가를 한 수준입니다.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. 이렇게 인구가 들어오면은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원인은 뭔 것 같아요, 이게? 사실 두 지역의 격차가 많이, 인구 증가 폭 면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. 네. 이거는 평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도권,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을 분석하실 때 거의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좀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. 경기도는 특징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 수요가 이제 구축 아파트 밀집지에 몰려 있다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요. 전세를 네. 살고 있던가 옮기고 싶어도 마땅한 새 집이 없어서 그냥 머물러 있다가 좋은 지역에 대규모의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수요가 갑자기 그 새 아파트를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을 따라서 이동해버리는 네.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. 대표적인 지역이 이 비전 1동을 중심으로 한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만큼 인구의 집중화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사례를 놓고 이 지재역 자이가 들어오게 되는 영신지구, 이 세교동을 중심으로 한 영신지구에도 이제 막 택지개발 사업 그 초기 단계에서 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세교동의 인구 증가율은 비전동 대비 조금 덜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뭐 택지개발 사업에서 뭐 선행해서 나갔던 곳과 후발주자로 지금 시작하는 곳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앞으로
뭐 2년 후, 4년 후에 인구 증가 폭은 세계동 쪽에 확실히 더 늘어날 것으로, 특히나 지대역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. 제가 물론 동메달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네. 그래도 멀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. 예.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네. 금메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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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메달! 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밀로 이쯤에서 금메달 한번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아니, 삐져, 삐져요. 냉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금메달을. GS건설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삐질 수 있어요, 이거. 금메달 한번 줘야죠. 네, 한번 주는. 예. 이게 역시나 평택에도 한동안 유행했던 그 새 아파트라는 키워드가 여기도 그렇죠. 먹혔네요. 그 수요의 이동. 재밌는 현상이죠.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공급을 쫓아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. 앞으로도 경기도를 분석하실 때 다른 분들도 많이 그 현상을 관찰을 해보시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. 예전에 그냥 무작정 공급량이 들어오면 공급 폭탄이다 그러면 직접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얘기했는데.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죠. 그런 것 같아요. 예, 현실이나 그 시장이 실제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그 루틴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죠. 공급도 그 똑같은 공급이라도 어떤 질의 공급이 들어가느냐에 그렇죠. 따라서 예. 뭐 소득 계층도 다르고 예. 주변의 환경도 바뀌는 건데 그냥 공급 폭탄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뭐 지역에 되게 안 좋은 것처럼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않네요. 사실 이 지역은 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더샵, 힐스테이트, 예. 일본의 평택 지지역 자이까지 예. 고급 브랜드들만 주변에 완전히 둘러싸게 아하, 되는 거거든요. 예, 원인이 있네. 아파트 단지를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이게 점수가 앞에 은메달, 동메달 나와서 그런지 꽤 후한 것 같은데 예. 기준은 뭐예요 도대체? 아,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. AI보다 더 정확한 네.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단적으로 이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세교동 전체 인구가 지금 2만 9천여 명 정도 됩니다. 네. 반경 2km 이내에 고덕지구의 그 삼성 그리고 비슷한 거리에 쌍용 두 대기업의 일자리 수만 합쳐보더라도 6만이 되는 것이죠. 그럼 세교동 전체 인구수 대비 2km 이내 대기업 일자리 수가 6만, 두 배 정도 되는 겁니다. 이 정도의 그 비율 차이라면은 직주근접 수요에 있어서 당연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. 앞으로 사실 인구가 더 뭐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구조만으로도 직주근접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과 함께 인구 증가가 당연히 예측된다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금메달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뭐 얘기 들어보니까 금메달 줘야 되겠네. 예, 이거는 뭐 다들 수긍을 하고 계실 겁니다. 반박할 수 없는 금메달입니다. 이게 단지 이름이 지제역 자인데, 근데 뭐 요즘 공원 조망권에 대해서 사실 뭐 서울하고는 다르게 한강이 없으니까. 그렇죠. 이런 수도권은 공원 조망권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. 그 서울에서도 공원 조망권 나오는 데는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해요. 아, 다르죠. 네. 그런데 지금 이 단지 그 조성들을 보니까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런 공원들도 경기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사실 이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강, 뭐 통칭해서 이제 조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네. 이 조망권 부분은 사실 뭐 어떤 단지는 아예 평생 그 공원을 바라다 볼 수 없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평생 강을 바라다 볼 수 없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모든 단지, 그러니까 모든 출전 선수에게 이 종목을 들이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네. 아,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단지들에게만 메달을 덤으로 하나 더 주고 있습니다. 대신 뭐 메달의 색깔은 좀 달라지겠죠? 네.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원 플러스 원. 올림픽도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있나요? 분양 올림픽에서는 있습니다. 한번 좀 자세하게 뭐 네. 주변에 사례들이 있으면은 네.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뭐 사례들이 있죠?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에서 물론 뭐 대형 평수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최초로 20억을 넘겼다라는 것으로 네.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광교중흥 S클래스 역시나 호수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도 가능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. 네. 강남권에서도 사실 반포지구의 한강조망권은 뭐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쵸, 너무나도 네.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는 개포지구에도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과거에 이제 네. 개포시형 재건축 단지죠. 네. 역시나 숲세권으로서 네. 그 숲조망권, 공원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
분양을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실제 수요자들한테도 많이 어필이 됐고 실제 또 입주 이후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. 포레스트. 그렇습니다. 네. 예. 포레스트. 포레스트. 네. 네. 지금 뭐 동메달 하나 더 줬는데. 예. 근데 이게 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예. 지금 설명하고 나시면은 그 공원 조망되는 그 위치나 아 그 뭐랄까요 뭐 세대수가 얼마나 있을지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. 뭐 다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. 지금 아까 말씀하신 광교 중흥 S클래스 20억 돌파한 것도 호수공원 조망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안 나오면 된 또 안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메달 색깔을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주는 메달 색깔을 고민을 하다가 동메달까지만 이제 부여를 한 것이 단지 전체가 그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쪽 편에 위치한 동들만 이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영신지구, 이 지재역 자리가 만들어지는 영신지구에 바로 서쪽에 인접한 지재 세교 도시개발지구가 이제 별도로 있는데 네. 그 지재 세교 도시개발지구의 조성계획 안에 공원 그 위치가 서쪽 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네. 지재역 자이 단지 중에서도 서쪽에 위치한 동들만 이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. 전체 단지가 누릴 수 있다면 사실 금메달을 줄 수가 있는데 일부분에 한해서만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해서 동메달을 하나 덤으로 줬습니다.